니콘 D5200의 뷰파인더 옆에 위치한 I 버튼은 카메라의 여러 가지 세팅들을 바꿀 수 있는 메뉴 창을 활성화시켜줍니다. I 버튼을 누른 후에 멀티 셀렉터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여러 가지 세팅들을 바꿀 수 있고, 반영되어진 결과는 라이브 모드 시에 화면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. 별도의 버튼이 아닌 I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